김영민입니다. 바르크 예술극장은 뭐 대학로에서 뭐 지리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공연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항상 중심이 되는 그런 극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연극 첫 데뷔를 아르코 소극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남다른 극장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초반에 아르코 소극장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 배우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와, 어떻게 아르코 소극장에서 그렇게 계속 공연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공연인들에게는 아르코 극장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아, 글쎄요, 뭐, 주로, 친한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뭐, 저한테 갖고 있는 진지함 이런 거를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또, 뭐, 술자리 가서나, 그 전에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뭐, 아, 좋아! 좋아! 하는 이런, 이렇게 재밌게 그 주변 분들이랑 대화 나누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 안에 있는 뭐 재미있는 본성이나 그런 걸 끌어내려고도 합니다. 네. 아, 별명 중에 저 사실 뭐 별명이 별로 없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불시착과 그 부부의 세계를 거치면서 기때기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별명을 저 너무 좋아하고요. 관객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애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행보랑도 관계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관객분들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잘 만나는 지점, 김영민 배우는 믿고 보는 배우, 항상 보고 싶은 배우, 그런 배우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세련돼지고 멋진 카페도 많이 생기고 그런 느낌도 들고 아르코 극장처럼 뭔가 중심을 잡고 또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많이 앉아서 예,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서로 작품에 대한 얘기, 대학로 어떤 공연이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전히 그 예술의 어떤 그런 창작하는 기운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연 보러 가면 그 공연하시는 분들을 초대받고 해서 동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항상 그 뒤풀이 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항상 술집에 가서 서로 공연 얘기도 하고 서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많이 마시지만 또 대학로가 술 빼놓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들이 각자 이제 자기의 역량들을 키워가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술집 많이 다녔어요. 대학로의 첫 기억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르코 극장에서 제가 첫 데뷔를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연습실 그리고 그 극장의 그 냄새들이 아직도 저한테 기억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 전에 이렇게 마로니에 공원 서로 돈 없고 그런 친구들끼리 그 라면 먹고 밤새 여기서 자기도 하고 그랬던 공간입니다. 가난했지만 치열하게 그렇게 작업했던 곳입니다.
일단 많이 정돈되고 깨끗해진 느낌이고요. 더 세련되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좋은 카페들도 맛집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보기에 되게 좋고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살짝 넓어진 느낌? 전에 그 낙산공원 근처까지는 좀 외진 곳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곳까지 다 발전이 돼서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산책할 곳도 많고 그래서 더 좋은 장소로 변한 것 같고요.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글쎄요, 뭐 가다가 연습실을 잠깐 뭐 근처를 지나갈 때 그 앞에 나와서 쉬고 있는 배우들 그 땀 냄새 그 트레이닝 그 연습복 그런 모습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열정이나 창조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 숨쉬는 곳 그런 곳이 대학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표? 네, 제 마음의 이정표. 대학로에 나오면 참 고향 같은 마음도 들고 어쩔 때는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채찍질도 들리고 아니 좀 쉬었다가 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도 들리고 대학로에 오면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나 그리고 제 마음을 결정해주는 그리고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정표로 잡았습니다.